곳곳에서 메일이 오는데 연락이 오는데요. 감동적인 얘기들이 다 읽어드리고 싶을 정도로 각자 막 구구절절 또 사연들이 있으세요. 힘든 사연 중에 제 강의 듣고 또 이제 삶을 이렇게 다시 꾸려나간다 이런 사연들의 말씀들이 요즘 계속 날아오시네요. 저한테 이제 여기저기 멘토들이 자기들이 받은 거를 저한테 보내주는데 매일 하나씩 뭔가 날아와요. 그래서 보면 제가 숙연해질 정도로 아무튼 힘드신 삶 속에서 또 이렇게 뭔가 빛을 찾은 내용들이라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홍의각당에서 일하고 싶다. 그좀 노후를 같이 여기서 일하는 걸로 노후를 보내고 싶다. 이런 분들의 의견, 어르신들 말씀도 많이 날아오고. 저는 뭐 특별히 할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같이 공부하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학당 나오시라 나와서 같이 놀다 보면 답이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뭐 다른 데랑 달라서 무슨 다른 종교나 종교 뭐 종단 무슨 영성 단체랑은 다르죠. 그래서 같이 이 도를 진짜 즐기는 덕후들의 모임이라고 봐야 더 이렇게 성격이 분명한 곳이죠. 이런 게 재밌어서 오신 거라 이게 재밌으신 한에는 우리가 계속 같이 이 길을 가겠죠. 그래서 그렇게 같이 길을 계속 많이 많이 함께 이 길을 걸으시기를 원해요. 저는 혼자 걸으면 너무 외로워요. 쓸쓸하고 느는 것도 없어요. 자기 혼자 길을 걷다 보면 늘 자기가 하던 생각을 또 하고 또 해요. 사실 발전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계속 곱씹으면요 사실 퇴보해요. 상황은 변하는데 자기 생각만 곱씹고 있으면 퇴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저도 이런 고전을 왜 즐기냐면 그냥 퇴보할 수가 없어요. 이런 고전 딱 펴면 다시 또 여기서 막 이제 충돌이 시작됩니다. 삼박자 사고가 시작. 여기 이 경에 있는 의견과 제 의견과 또 충돌이 나면서 또 이제 고민 안할 수가 없죠. 결론을 내려야 될거 아니에요. 둘이 충돌이 났어. 끝없이 사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더 자명한 답을 찾기 위해. 그러니까 이 경전만 그러냐? 안 그래요. TV를 켜도 또 도전이에요. 막장 드라마 하나를 봐도 도전이에요. 내가 저기 있다면 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저런 드라마는 옳은가? 뭐 다양한 충돌이 일어나죠. 그걸 또 자명하게 육바라밀로 해결하다 보면 그러니까 평상시에 드라마 안 봤으면 혼자 편안했을 것을 속이 시끄러워지는 게다 도전이고 공부입니다. 그걸 다시 다스려 놔야 되잖아요. 진정시켜 놔야 되잖아요. 자명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요, 이 만행이라는 게 별게 아니고 뭐 만행이라는 게 자기를 시련 속에 계속 던져놓는 거예요. 그런다고 괜히 길 가는 사람 뒤통수 치고 뭐 시련을 만들어내는 그런 게 아니라 양심에 따라 사는 중에 이 내가 있는 곳을 또 바꿈으로써 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보를 줌으로써 또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남으로써 또 새로운 도전이 제가 최근에 공부 한번 크게 점프한 게 결혼한 뒤죠. 결혼하고 나니까 또제 육바람이 막 근본부터 흔들리면서 다시 재정립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야, 이거 결혼 안 했으면 몰랐잖아요. 이런 평온했거든요. 삶에 이제 걸리는 게 없구나 하는데 하여튼 이 공부입니다. 또 새로운 상황이 애가 커나가면 또 계속 새로운 상황이 또 펼쳐질 거 아닙니까? 또 그런 각 분야에 또 선배분들이 또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해줘야 공유하고 저도 공유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한 명이라도 더 낙오하지 않고 이 보살도에서 낙오하지 않고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낙오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이 근본적인 낙오가 아니라 일시적인 또 후퇴에서 또 다시 이 길에 들어서게 도와주고 이렇게 서로 도와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 길은 혼자 잘나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저도 이런 경전들이요 매일 저를 지켜봐주고 격려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고전을 보면 그 사람하고 대화한 거랑 똑같아요. 직접 배운 거랑 제 책을 보시면 저랑 대화한 거랑 똑같아요. 제 아주 속 얘기가 책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동영상에 있기 때문에 동영상 계속 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저랑 대화하시는 거죠. 그럴 거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하면 그래? 뭐라고 대화하시지 않겠어요? 제 정보랑 또 충돌이 일어나시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저랑 지금 함께 또 돌을 닦아가시는 거예요. 제가 던지는 또 자료, 정보들과 또 그걸 소화해내시는 작용이 일어나면서 그게 함께하면서 또 정반합이 삼박자입니다. 내 의견 또제 의견 합쳐지면서 그분 내면에서 또 새로운 의견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또 다음에 제 강의를 또 들으면 또 새로운 충돌이 나서 또 발전하고. 이 죽을 때까지 끝도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셔서 사후세계가 있다면 영계에 가서 또 영계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또 적응하느라 또 삼박자 사고 또 육바람. 그러니까 우리 현상계는 다 어디든 나와 남이 있고 시간, 공간, 나와 남이 있어서 거기서 서로 이원성 속에서 충돌하면서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룰이니까, 법칙이니까 지금부터 그 법칙을 거부하지 말고 빨리 수용하고 나 있는 곳에서 빨리빨리 중심을 잡아가는 연습하시는 게 세세생생 뭐 남는 장사입니다. 기독교인들도 뭐 윤회를 인정 안 하시더라도 아무튼 천국 가서 사시려면 육바라밀 잘해야지 거기서 그못 살아요, 천국에서. 하나님 뜻대로 빨리빨리 판단이 돼야 무슨 천국에 살죠. 하나님 뜻도 모르는데 어떻게 천국에 삽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고. 천국에 보내준다고 해도요, 본인이 고사해야 돼요. 저는 아직 아닌 것 같다고. 연옥 같은 데서 좀 공부 더 하다 가겠다고 해야 돼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서울대 뭐 컴퓨터공학과에 바로 합격시켜준다. 저못 다녀요. 갔더니 막 주말마다 시험 보고 만약에 지금 그런지 모르지만, 못 다니죠. 그것도 다또 수학일 거 아니에요, 시험이. 저 같은 수포자한테는 최악이죠. 저는 뭐 이렇게 수학 문제를 빨리 계산하고 이런 데는 재능이 없는 것 같아요. 원리 이해하는 데는 전 재밌어 하는데, 그걸 뭐 빨리 계산해서 뭘 해라. 이런 거랑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시험을 막 보는 뭐 이런 데가 있다. 나는 못 가죠. 마찬가지로 매일매일 영성 시험을 보는데, 양심 성찰 시험을 보는데, 양심 성찰 법도 모르는 분이 거기 가서 최악이죠. 아마 지옥 가면은 막 마음 편하실 거예요. 여기. 와, 여기다. 내 친구들 다 여기 있잖아. 하고. 그쵸? 저쪽 가면 힘들어요. 이런 거 생각하시면 우리 영성을 올린다는 게 최고 남는 장사라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내 인생도 그렇고, 나와 나 모두 따져봐도 그렇고, 이번 생만 따지는 게 아니라 또 넓게 봐도 그렇고, 그거 좀 도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이번에 또 선비 아카데미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교재를 또좀 다듬다 보니까 선비들의 어떤 핵심 정신을, 철학을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다 보니까, 또 이제 PPT 만들다 보니까 요 얘기 좀 드리고 싶더라고요. 유교식으로 말씀드리면 요게 양심이다. 그래서 외우세요. 유교에서 양심은 허, 령, 지, 각 그럽니다. 텅 비어 신령한데 알아차리는 거. 텅 비어 신령한 중에 알아차리는 의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요게 양심이에요. 요 양은 좋을 양자인데 요거는 이제 탁월하다는 거. 탁월한 인간의 정신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탁월한 정신. 그 안에 그러니까 도덕성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는 요거를 광명한 덕 그렇게 불렀잖아요. 광명한 덕성, 광명한 덕, 양심을 광명한 덕. 그럼 그 덕에는 그 항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덕의 항목들이 인, 의, 예, 지, 신. 요 원리들이 우리 안에 선명하게 깔려 있는 겁니다. 건드리면 이게 나와요. 건드리면 이게 나오는데, 예, 건드리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이런 에고의 마음을 잘 경영해주면 끝입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잘 연구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한번 양심 분석할 때 보시면요, 우리가 깨어 있는 이유가 허령지각의 힘을 강하게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에고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마음이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는 힘이 커져야 돼, 실제로. 그러시는지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율곡태계 글을 아무리 외워도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유교에서 말한 이 경이라는, 예, 마음 챙김법이고 정신 집중법이죠. 몰입법이죠. 경을 늘 정신을 모으고 계셔야지 양심이 작동하지, 뻗어나오지, 양심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래도 나와요. 우리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위기 상황에서는 나오는데, 평상시에도 계속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다니까요. 지금도 양심이 흘러넘칠 수 있어요. 양심에 집중해주면.
허령지각에 집중해주면 그내 안에서 힘이 커져서 인후의지 터져 나옵니다. 그럼 그게 터져 나오면 요번에 이제 선비 강의할 때 요런 게 제일 포인트거든요. 측은지심이 터져 나오나 이거 실제 확인 가능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 깨어 계셔서 참나한테 집중하고 있으면 단순한 참나가 아니라 나의 본래 모습인 단순한 참나는 당연히 맞는데 단순한 참나가 아니라 양심의 핵심이구나 하는 것까지. 참나가 양심이더라 알아야 돼요. 다른 건 아닌데 참나를 양심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냥 허령지각으로만 알아요. 텅 비어 신령한 알아차림이 난늘 있도다 하면서 산에서 텅빈그 알아차림이 있다는 것만 안심하고 살아가시면 소승도인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위대한 대승도인, 분자요, 사도요, 보살이 되시려면 요게 터져 나와야 돼요. 밖으로 사랑이 터져 나와야 돼요. 그럼 이거 다못 써요. 여러분 양심에서 터져 나오는 측은지심을요 평생 다못 써요. 평생 남을 측은해도 그거 다못 써요. 다쓴게 아니에요. 속에서 또 나와요. 불쌍한 사람만 보면 또 나와요. 또 나오고. 이게 무한하게 우리 내면에서 터져 나오게 돼 있습니다. 원래. 참나가 영원하면 양심도 영원한 거고. 그 양심의 작용도 영원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양심의 작용으로는 얘기 안 하고 이 양심의 저차원적인 작용인 에고 작용의 생각, 감정, 오감만 영원하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생각, 감정, 오감이 지금 여기 오행에 해당하면 오온입니다, 오온. 오온이 영원하다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오온이. 참나가 허령지각이 영원하면 오온도 영원하다. 에고의 작용, 오온의 작용, 색수상행식만 공의 작용이다. 반야신경이 육바라밀을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바로 곧장. 오온만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오온. 그럼 오온도 오행작용이에요. 오온도 오행작용인데, 공에서, 보세요. 공인데, 코 안에 오행도리가 있으니까 밖으로 튀어나오면 꼭 오온이 나오죠. 신기하게. 한 생각 일어나면 색수상행식이 펼쳐져요. 한 생각 갈무리하면 오행의 근본 원리만 내 안에 존재하고. 한 생각 펼쳐지면 오행이 터져나오고. 이것만 지금 반야신경에서 강조한 거예요. 오온이 공이요, 공이 오온이다. 그럼 허령진각 얻어가지고요. 일체 오온이 본래 공이구나 하고 앉아있으면 소승도인밖에 안 돼요. 내용은 아무리 그 초기 불교를 넘어선 법공의 도리니 뭐라고 해도요. 그 공부한 것 지키고 있으면 소승도인밖에 안 됩니다. 예전에 타느 스님이 소승이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대승 공부를 해도 진리에 들어앉아 있으면 참나에 들어앉아 있으면 소승이다. 요 얘기 저희가 대학교 한 1, 2학년 때 타느 스님 테이프를 어렵게 구해서 들어봤는데 거기서 딱그 얘기 하시는 게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 몇십 년 됐는데 소승 종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열반에 들어앉아 있으면 소승이다. 보살은 들어앉아 있지 않다. 돌아다니는 게 그대로 다 열반이어야 보살이다. 요런 얘기 그 당시 들었을 땐 충격이긴 한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열반도 모르겠는데 뭐 열반에 들어앉는 것도 어떻게 할 거며 보살도는 더더구나 모르겠는데 요즘 와서야 이제 이게 정리가 돼서, 요즘이라는 거는 이제 학당 열 때쯤 돼서야 그게 정리가 돼서 이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오온만 얘기할 게 아니라 인위의지를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 유교를 들고 온 이유가요. 육바라밀을 바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유교는. 이거 남을 진짜 불쌍해 하시냐고요. 남 보면 진짜 가슴 아프냐고요. 요게 중요해요. 유교는 아주 현실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너 진짜 남 불쌍해? 이거예요. 남한테 동정심 나와? 불쌍해? 안 나와? 다시 몰라 더 해봐. 그럼 나와. 나올 거야. 이게 관점이 다르잖아요. 몰라를 더 하면요. 처연해질 거야만 가르친다니까요. 잘못 공부하신 분들은, 선불교 분들은 견성을 목표로 하니까, 견성만이 지상 목표니까 처연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살도가 진짜 목표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 육바라밀 공부법이 유교에는 있단 말이에요. 내려오니까 유교 공부를 하셔야 보살 된다는 겁니다. 제가 주장. 요게 보시의 마음 아닙니까? 남의 이익이 내 이익처럼 진짜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꾸 나와 남을 버리고 처연해지려고만 하니까. 다릅니다. 오온을 초월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온 차원만을 경영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온을 육바라밀로 경영해야 보살이 되는데 우리 안에서 참나 안에서 육바라밀 원래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정확히 내면에 그 처연한 허령지각에 집중을 하면 관찰해보면 내 애고가 남의 사정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느끼게 변합니다. 측은지심이 배양되는 쪽으로 변합니다.
실제로 또 부당한 걸 봤을 때 정의감이 더 강화됩니다. 원래 이래야 맞아요. 저는 깨어있는데 안 그러던데요 하면 무지와 아집의 때가 깊어서 고개 못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정의감이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측은지심이 밖으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와 남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려는 공경한 마음이, 공경지심이, 겸손의 마음이 못 올라오는 거예요. 깨어있는데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게 안 나오는 도인들이 난 참나를 얻었는데 육바라밀이 안 나오네? 육바라밀은 하근기나 하는 건가 보다. 진짜 도인들은 육바라밀도 초월해서 이렇게 모든 존재를 내려놓고 깨어있는 존재인가 보다 라는 오판을 해요. 그런 분들 제가 많이 봤어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공부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진짜는 올라와야 돼요. 그분들 업장이 두터워서 견성 하나만 할 정도지 보살될 업장은 아니라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내가 상근기인지 아닌지는요. 진짜 보살도의 상근기는 이게 잘 올라와야 상근기예요. 깨어 계실 때 진짜 남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확 느껴지는지, 그 능력이 강화되는지, 그 마음이 올라오는지 깨어 있을 때, 그럼 여러분 상근기고, 상근기 아니라도 좋습니다. 공부 잘하고 계십니다. 정의감이 깨어 있을 때 부당한 걸 보면 자명하게 바로잡고 싶은 정의감이 올라오는지 보세요. 그게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 무서운 정진력도 나오고, 바로잡고 싶은 지게바라밀이죠. 룰을 지키려는 마음, 부당한 피해를 남에게 안 주려는 마음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경지심이 올라와야 남을 인욕하고 남의 입장도 수용하고 남하고 조화를 이루는 힘이 나옵니다.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하고 이렇게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남과 나를 맞추고 나를 낮춰서 이 상황과 맞추고 이런 능력들이 속에서 터져나오게 돼 있어요. 원래. 그리고 깨어 계시면 상황이 자명하게 판단됩니다. 찜찜한 거 자명한 게 선명히 보여요. 그게 12지심이에요. 옳은 거 그런 거가 분명해지는 마음. 12지심이 12 걸고 다니는 마음 아니에요. 아, 쟤는 12지심이 되게 많아. 저도 많이 남들 놀렸었는데요. 저 친구는 참 12지심이 많아. 늘 12 걸고 다녀. 근데 그 뜻이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농담으로 많이 했지만 12지심의 본 뜻은 옳고 그름을요 선명하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남이 아무리 나는 옳게 보이는 걸 남이 그러다고 해도 내가 못 버립니다. 난 옳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게 자명한지에 대해서 더 따져서 시원하게 자명하게 밝히는 게 12지심을 배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아는 마음은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공부 못 해요. 아무리 설득해도 그럼 공부 안 돼요. 우리가 그 강아지 데려다 놓고 막 육바람을 가르치겠다는 거 똑같습니다. 걔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사람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지 아세요? 12지심이 있어서 알아먹기 때문에 가르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근거를 대서 자명한 얘기라면 상대방도 자명한 줄 알아먹을 그 눈과 귀가 있다는 얘기죠. 그 머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알아먹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 찍어서 올려봤자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아무리 멋지게 설명해도 아무도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12지심이 없으시다면 제 얘기를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자, 있는데 이게 강화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명상을 했을 때 이거 확인하셔야 돼요. 명상을 했을 때 측은지심이 강화돼야 됩니다. 배양돼야 됩니다. 더 마음이 섬세해져야 돼요. 다른 사람의 아픔에, 기쁨에 더 민감해져야 되고 빨리빨리 그걸 캐치해낼 수 있는 그 감각이 개발돼야 됩니다. 정의감, 부당한 걸 봤을 때 잘못됐다는 감각에 대해 감각이 또 개발돼야 돼요. 근데 이런 게 한쪽만 개발되면 최악이에요. 정의감만 개발되면 이것도 아주 힘들어집니다. 삶이. 그러니까 이게 고루 개발돼야 돼요. 양심은 양심이 한 덕목들일 뿐이에요. 물론 이 사랑이란 덕목이 제일 중요하지만 이 덕목들이 다 갖춰진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랑, 측은지심, 정의감, 그리고 인욕의 마음, 조화의 마음, 그리고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지는 마음, 이런 지적인 마음. 지적인 작용, 나머지는 실천적인 작용들이 내면에서 계속 개발돼야 돼요. 참나의 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내 안에서. 그게 내 인격을 바꿔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계셔야, 보세요. 깨어 계시면, 이게 이제 맑은 물이면,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파란 색소에 뭔가 새로운 물이 이 물에 첨가된다고 생각하세요. 뭔가 맑은 물이. 그러니까 에고 물은 늘 에고인데, 나 고만에 있는데 내가 깨어 있으면 여기서 뭔가 참나로부터 새로운 게 유입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색깔의, 다른 색깔의 물이 막
이렇게 조금씩 퍼져 나온다고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게 이 물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51% 이상 돼야 돼. 그 결국 보세요. 지금 참나 상태 터져 나온 요 네 가지 마음. 그게 항상 그게 한 번, 일회성이 아니고 한 번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나오는 게 성실지심이라 요거 빼고 얘기해도 말이 됩니다. 측은, 시비, 수호, 공경. 요 네 가지를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잖아요. 사단이 참나로부터 에고의 세계로 계속 흘러나와줘야 에고가 변합니다. 색깔 대신에 이렇게 온도로도 얘기해 볼까요? 제가 예전에 쇠공 얘기 많이 했잖아요. 차가운 쇠공에 이 양심은 불덩이니까 사단은 뜨거운 그 열기가 이 차가운 쇠공에 유입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물로 아까 같이 비유해 보자면 차가운 물인데 에고는 여기서 따뜻한 물이 계속 밖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전체가 따뜻해지려면 요 놈이 아무튼 51% 이상 제압해야겠죠. 사단이. 사단이 내 마음을 계속 적셔주고 있고 내 마음 안에 51% 이상의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요, 사람이 잘못되기 힘듭니다. 실수는 할 수 있는데요.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사단을 따르더라도. 왜? 에고가 자기의 제한된 역량을 가지고 따르다 보니까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바로바로 실수했으면 또 실수한 줄 알고 바로바로 잡아갈 거 아니에요. 사단이 항상 넘치면. 사단이 우리 마음에 늘 51% 되게 하는 게 결국 수행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늘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틈날 때마다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놔두면 또 식어버려요. 그럼 또 따뜻하게 해놓는 거예요. 데펴놓는 거예요. 그러면 데펴놓으면 요 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마음이 양심적이면 이제 양심 분석을 해도 잘 돼요. 근데 마음이 차가우면요, 이거 분석해도 답이 잘 안 나와요. 자꾸 자신의 고집과 자신의 편견에 빠져버립니다. 지금도 여러분 몰라 하고 계시는 게 왜 그렇다고요? 허령지각만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허령지각이 참나 덕후들은 허령지각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양심 덕후들은 허령지각을 붙잡아서 내 에고를 양심적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수행하시는 거예요. 늘 틈날 때마다 정신 모으고 계시는 거는 뻘 생각 안 하고 뻘짓 안 하려고요. 양심적인 생각, 양심적인 행동을 하려고 평소에 그 음악가가 자기 악기를 계속 조율해 놓듯이 조율해 놔야 돼요. 지금 조율을 해놔야 건드리면 나오죠. 바로 연주가 가능해야 돼요. 바로 양심 분석이 가능하시려면 평소에 계속 이런 관리를 해놓으셔야 돼요. 깨어있기, 그리고 사단이 내 마음 안에 이렇게 넘치게 잘 관리하기, 마음이 따뜻해지게 만들어 놓기. 이러고 계실 때 뭔 일이 생기면 분석하면 바로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완전히 식어있으면 분석하기 전에 한참 대표해야 돼요. 한참 대표도 마음이 응어리가 져 있고 안 풀려 있고 진정이 안 돼 있으면 분석했을 때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자신의 편견과 자신의 욕심만 투영돼요, 분석에. 그럼 내려놓고, 그렇게 분석해서는 답이 안 나오거든요. 내려놓고 또 데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진짜 뜨거워질 때까지. 그래서 좀 양심이 훈훈하게 돌 때 분석을 해야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릴 답이 나와. 그때 분석하면 정말 막 피 터지게 싸웠던 와이프도 이뻐 보이는 순간이 왔을 때 요 분석하면 좋은 답이 나오는데요. 미워 죽겠을 때 분석하면 좋은 답이 안 나와요. 왜 나만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지도 막 속상하고, 다 속상하고, 답을 알아도 오늘 안 할 거고 어차피. 자명한 답이 나와도 오늘 안 할 거예요. 오늘은 좀 고생해봐라. 내일 하마. 자, 이렇게 마음이 이미 얼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아이디어를 줘도 하기 싫다고요. 내가 하기 싫은데. 그러니까 혼자 막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 막 다 극복된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노력하다 보면 또 상황이라는 건 변하는 거니까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또 변하는 기회가 올 때 빨리빨리 좋은 쪽으로 바꿔놓을 수가 있죠. 계속 이렇게 데피고 있다 보면요. 찬스가 와요. 뭔가 이렇게 좀 기분을 풀만한 찬스 왔을 때 빨리 바꿔버리고 빨리 바꿔버려서 몇 단계 바꿔놓으면 또 일을 원만하게 해결할 정도로 또 상황도 바뀌고 내 마음도 바뀌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상황은요, 이게 불변의 원리입니다. 일체행 무상. 일체는요, 영원한 게 없어요. 계속 바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열받았다고 해서 이 열받음이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계속 바뀌고 있어요, 상황은. 바뀌는 것에 빨리빨리 대처하면서 기회가 왔을 때 빨리 양심을 밀어넣으려면 내가 양심을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당장은 양심 분석을 하셔도, 저도 그래요. 양심 분석을 해도요, 부부싸움하고 난 뒤에는 분석을 해도 답이 나와도 하기 일단 보류죠. 지금 하고 싶지는 않죠. 내 마음도 진정돼야 되잖아요. 나도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심분석을 해놓고 올바른 답을 자꾸 따져보면서 몰라를 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그 기회가 빨리 옵니다. 그런 마음 상태가 빨리 만들어져요. 그때 빨리 처리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 무조건 명상 도인이니까, 명상 잘하는 도인이니까 당장 빨리 마음 바꿔서 바로 화해. 그건 안 돼요. 사람이 그렇게 안돼 있어요. 도인은 잘 관망하다가 딱 적시에 뛰어드는 거지, 억지로 카르마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한번 화가 났잖아요, 서로. 그럼 그 카르마가 한번 이렇게 발동한 거예요. 그 상황을 보고 있다가 이 카르마가 해결되기 좋은 때탁 뛰어드는 거지, 도인은. 바로 화났는데, 너 도인인데 왜 바로 몰라보대?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다. 더 열받아요, 사실. 제 강의 들었다고 해서 막 가족들끼리, 아, 그거 몰라 좀 못하냐고, 막, 이놈식 강의 그렇게 듣더니 왜 몰라를 못하냐고. 가족들이 지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강의를 많이 했을 거예요. 몰라로 상대방을 지적하지 마라. 내가 잘해야지. 그남 지적하는 데 쓰지 마시라. 학당 수련을. 예, 그런 말도 이렇게 제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남 지적하지 말자. 나 잘하는 데 쓰자. 그래도 이게 기가 막힌 물건인 게,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사단이 넘치잖아요. 상황이 좀 빨리 변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보세요. 벌써 측은지심이 감돌면요, 좀 상대방이 측은해져요.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상대방이 안 불쌍해서 문제예요. 안 불쌍해 보여요. 나 괴롭히고 신나 있는 것 같고 이러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불쌍해 보인다 그러면 해결이 나오거든요. 상대방이 짠해 보인다. 그리고 또 이제 나로 인해 뭔가 내가 죄 짓는 것도 싫어지고요. 수호지심이 있다는 건요, 내가 남한테 함부로 한 거에 부끄럽고 믿고 그래요. 나 자신도. 이런 마음이 감돌면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최근에 어떤 TV 그 홈쇼핑 광고인데, 제 너무 구체적인 예를 드는데요. 보고 있으면 뭐 피부 뭐 어떻게 마사지를 하는데 따뜻하게 해놓고 하래요. 차가운 상태에서 하지 말고 모공이 열렸을 때뭐 조치를 취해라. 똑같습니다. 지금 마음도 제가 늘 하던 얘기잖아요. 차가운 쇠공일 때는 뭐 움직여봤자 다안 좋아요. 결과도 안 좋고 마음도 안 좋고. 양심을 해도 기분이 안 좋아요. 억지로 하는 거고. 근데 내 마음이 좀 훈훈해졌을 때는 그냥 쉽게 되거든요. 모공이 열렸을 때.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할 때 조치를 취하시라. 그러니까 먼저 해놓을 일이, 계속 몰라 하실 때, 여러분, 제 이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몰라 할 때, 아, 초월적이다, 평안하다, 나 너무 죽인다, 이런 거에만 너무 도취되지 마시고, 그 기분은 만끽하시되, 그러면서 내 사단이 얼마나 이렇게 배양되는가, 요 부분에도 관심을 두시라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양심 공부로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진짜 정의 쌍수죠. 이 선정이 양심의 지혜로 그대로 연결되면서 실천까지 바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계정 해저, 선정, 지혜, 실천이 하나로 돌아가게 돼요. 요걸 만들어내면 이거는 대단한 거죠. 이건 바로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산에서 못 나와요. 참나랑만 지내지, 참나랑만 친하지 인간들이랑 못 지내요. 보고 있으면 열받아서 못 지냅니다, 고승들도. 제가 예전에 어떤 고승 설법 듣는데, 그분은 솔직해요. 그 암자에 몇명 없는데도 미워 죽겠대요, 자기 밑에 스님이. 미운 짓할때 보면 막 가슴에 탁 박혀. 몇명 없어도 괴롭습니다. 뭐단 둘이 있어도 괴로워요. 저것만 없으면 내 절 생활은 정말 천국일 텐데, 극락일 텐데. 이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피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럼 혼자 산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인간 속에서 도를 닦아야죠. 그 진짜 도라면 인간관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도가 어떻게 보살도입니까? 저는 그래서 보살도를 전제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에서 혼자 닦는 도는 이거 나오면 그건 일도 아니에요. 그렇게 닦는 거는. 더 어려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일상에서 몰라를 통해 사단의 불이, 온기가 내 에고에 흡족하게 들어오게, 51% 이상 그 냉기를 몰아내고 열기가 우세하게 만들어 놓으시라, 늘. 그러면 뭘 해도, 그러면 큰 죄를 짓기가 힘들다, 사실. 죄 짓기 힘들어요. 어떻게 움직여도 홍익인간을 하게 돼 있어요. 나와나 모두 좋은 일을 자꾸 하게 돼 있어요. 여기 조선시대 선비들이 사단 칠정론을 강조했잖아요. 여기에 사단을 강조한 이유입니다. 사단이 계속 이렇게 참나의 세계로부터, 양심의 세계로부터, 우리 에고의 세계로, 에고의 영역으로 계속 사단이 흘러넘쳐야 돼. 공급이 돼야 돼요. 사단의 열기가 공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단이 이렇게 계속 밀고 나오지 않으면요, 칠정을 못 이겨냅니다. 여기까지만 드리고 오늘은 또 끝낼게요. 사단과 칠정. 칠정은 그냥 인간적인 모든 희노애락. 뭐가 일곱 개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희노애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쁘고, 즐겁고, 열받고, 슬프고, 여기 좀 덧붙이는 게 두렵고, 뭐 사랑하고, 증오하고, 이런 감정들. 여기 칠정입니다. 그런데 간단히, 누가 51% 먹느냐, 이상 먹느냐, 요게 관건입니다. 사단 칠정론, 태계학파니 율곡학파니 다 똑같아요. 근데 태계학파 설명이 좋은 부분이 있어요. 율곡학파 설명에 좋은 게 있는데, 태계학파 설명에 좋은 점을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요게 분명히 원리죠. 이데아의 세계고, 로고스의 세계입니다. 천리, 유교에서는. 양심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가 새겨져 있어요. 기독교 분들은 훨씬 이해하기 쉬워요. 내 성령 안에, 양심 안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법이 나의 에고의 영역에 드러난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밖으로 터져 나온 게 사단이에요. 그쵸? 하나님의 마음이 밖으로 내 마음으로 드러난 게, 밖으로 내 감정과 생각을 통해 드러난 게 사단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근원이, 출처가. 그러니까 태계 선생이 사단은 원리가 발동했다. 어려운 표현 하나만 쓸게요. 원리가 발동했다. 그럼 칠정은 뭐냐? 에고가 발동한 거예요. 에고가. 지가 흥분해가지고 좋아서. 에너지가 발동했다. 여기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리는 양심, 참나의 영역이고, 기는 에고, 욕심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에고의 욕심은 기발로 설명하면 되고, 양심은 참나가 밖으로 드러난 이 사단의 양심을 말해요. 이 사단의 양심은 참나가 밖으로 터져 나온 거 아닙니까? 원리의 발동이란. 출처를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태계 선생이, 기대승 선생의 그 주장도 맞아요. 막 지적을 받고도 끝까지 왜그이 길을 이원적으로 찢어서 이해하십니까? 하는 걸 끝까지 고수한 이유 이해되시죠? 분명히 두 개는 출처가 다르다는. 사단은 원리의, 천리의 발동이고, 이거 하나님의 발동이고, 요거는 인간의 마음의 에고의 발동이라는 거예요. 다만, 이와 기가 너무 이렇게 하면 찢어지지 않나는 기대승 선생의 비판에 조금 수정해 주신 게, 그것도 재밌습니다. 원리가 발동했는데, 기가 따를 숫자 써서, 자, 이거 모르셔도 돼요. 말만 들으세요. 원리가 발동할 때, 원리 혼자 발동하는 게 아니라, 원리가 발동할 때, 에너지 세계에, 즉, 생각, 감정 세계에, 측은한 마음, 공경의 마음, 수호의 마음, 시비의 마음이 일어난 거다 하니까 이발기수라고 하자. 또이 부분 보세요. 제가 의미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에너지가 발동하긴 한 건데 칠정 안에도 원리가 타고 있다고 하자. 탈승자, 승차할 때 승자에서 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리도 있다고 하자. 왜냐하면 기대중 선생님 비판이 이 길을 어떻게 찢어서 이해하십니까? 원리 있는 곳에 기운이 있는 거지 하니까 그래도 난 너처럼은 말하고 싶지 않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나는 이 사단과 칠정에 나온 출처를 분명히 나누고 싶다. 하나는 천리의 작용, 하나는 에너지 세계, 에고의 작용. 그런데 요 말을 제가 쓴 이유가요. 어려운 말 같지만 실천 팁이 있어요. 참, 원리의 작용이 에너지 세계에 발현된 게 사단이니까 깨어서 계속 원리가 더 에너지 현상으로 드러나게 도와주는 게 사단의 개발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깨어서 에너지를 통해 표현된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생각, 감정, 오감의 에고 작용으로 드러나야 돼요. 양심이 저기 근원적인 세계만 있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몰라 하고 깨어 있는 만큼 내 마음이 진짜로 따뜻해지면서 생각이 지혜로워지고 감정이 자비로워지고 오감이 되게 실천적이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힘을 갖게 돼야 돼요. 이렇게 변해줘야 됩니다. 실제로 에너지 세계에서. 자, 또 반대로 칠정은 보세요. 생각, 감정, 이 오감의 작용을 대표하는 건데, 이 칠정이 희노애락의 감정이라고 봤을 때요. 희노애락의 감정은 분명히 내 욕심의 작용이에요. 그 감정만 가지고 얘기하면요. 내가 뭔가 욕심이 충족되면 기쁘고, 충족이 좌절되면 슬프고. 탐진치의 세계예요, 칠정은. 탐진치의 마음은요, 분명히 에너지 작용인데, 그 안에도 원리가 들어있다, 이거는요. 여러분, 희노애락의 그 욕망에 끌려갈 때도 깨어 계시면
원리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어 계시면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에 확 휩쓸려서 탐진치에 끌려갈 때도 몰라 괜찮아 하고 참나에 집중하면서 양심 분석을 하시면 그 희노애락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보세요. 결국은 참나의 작용인데 참나의 작용이 저차원적으로 드러난 게 칠정인데 저차원적으로 드러났다고 해도 이니에이지의 원리가 그 안에 안 들어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이 깨어 계시기만 하면 희노애락이 나를 무섭게 탐진치가 끌고 가더라도 원리가 타고 있으니까 이니에이지 원리로 다스릴 수 있고 이니에이지 원리는 원리로만 품고 계시지 마시고 반드시 에너지의 세계로 그 생각 감정 차원에서 양심을 반드시 사단을 구현하셔야 돼요. 진짜 측은해 하셔야 돼요. 요것만 기억하세요. 진짜 여러분 남이 예전보다 더 남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야 돼요. 예전보다 더 정의감이 높아져야 돼요. 공부가 되고 있다면. 예전보다 더 남과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나 잘났다 하고 무례하게 살던 사람이 남의 입장도 수용하면서 조화를 이룰 줄도 알게 변해야 돼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막연하게 그냥 내 고정관념에 맞으면 옳은 거, 안 맞으면 그런 거로 판단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근거 있어 자명함은 받아들일게. 내 입장과는 다르지만 자명함은 받아들일게. 이렇게 나오신다면 시비지심이 개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요 네 가지가 개발되는데 여러분 그 인격자 아니겠어요? 이 네 가지만 개발되면 성인이에요, 성인. 여러분 상상해서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성인이라고 상상하시면 맞아요. 성인은 참나 상태에서 뭐 선정을 제일 잘 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고요. 그건 소승성자도 다 하는 거예요. 대승성자의 맛은 그 참나에서 이 사단을 끌어내서 칠정을 제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51% 이상 제압해서 희노애락은 희노애락대로 충족하되 절대 양심을 어기는 법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게 생의 목표인 분이 이제 군자요, 보살이요, 사도죠. 왜 사도냐? 하나님 뜻대로 내 뜻대로 안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는 것이 사도죠. 왜 군자냐? 양심으로 욕심을 다스리는 사람이 군자죠. 왜 보살이냐? 자리이타죠.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을 통해 탐진치를 다스려서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니까 보살이죠. 이것만 명심하시면 오늘은 또 오늘의 이렇게 진리의 감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이렇게 짓거려 봤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